피셔. 그럼 피셔. 발언! 아, 누님 보고 왔는데, 누님 가면 어떻게 해? 좀 앉아줘. 누님 보고 왔는데, 요 뒤에 있는 형님하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라 좀 앉아, 좀만 앉아봐. 밭으로 춤! 아버님,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아이고, 끝까지 먹네, 끝까지 먹어가지고. 그걸 좀 냉겨놨다가 나 주든가 그러지. 그걸 쇼하고 있을 때 주면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가. 아이고, 요거는 다 그지 말이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제 다 웃기려고 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노래 한 곡만 더 주세요. 뭔 노래를 할까? 뭐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벗어버리면 다들 죽습니다. 아유, 가짜야 가짜. 유진 고맙소. 올생에 꼭 임신하셔요. 아유, 고맙소 형님. 바람결도 걸리지 마시오. 아이고 얼마나 고맙네. 이봐요 미국은 사단. 당신 정말 나쁜 사단이야. 세상에다 여기 나 올미도 고만처럼 처음 받아본. 근데 불안한데 지난번에 저 첫날 와도 나 받기는 받았어. 근데 이 새끼가 5만원 줘놓고는 돈 잘못 줬다고 4만원 거슬러 달래요.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진짜 줬는가 거슬러 달래. 형님 이거 4만원 거슬러 줘야 돼요? 그냥 가져도 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상감마마 봉촉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나 태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갖고 여기저 복받으시라고 내가 오늘 기도 한번 하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그렇게 갑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팁 주신 형제님, 팁 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박수 주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뜻을 갖지 하나니 주 예수 이름으로 뜻을 갖지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것도 고마워. 날씨도 이렇게 기구하게 안 좋은데
참석해 주셔도 고맙다고 우리 부처님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모시라고. 부처님은 뭡니까? 자비 아닙니까? 다 용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무소유가 행복이다. 없는 게 행복이다 이 말이야. 욕심이 안 생기니까.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다 욕심이 생기는데 차라리 없는 게 더 행복하다 해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박수 안 쳐도 괜찮다고. 마하바냐 바라 빌다 심경관 자제부사랭심바냐 바라 빌다 심경 불경이 너무 길고 외우기가 힘들어서 중간생략 시도 너도 한번 해와봐라. 얼마나 힘드나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까먹었다 이 새끼.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재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바냐 파라빌다주 척설주알 아제아제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시바하 지미시바하. 박수도 안 치고 딥도 안 준 년놈들 너희들 잘 되나봐라 이 년놈들 지미시바하 촛도시바하. 그럼요, 부처님도 이렇게 웃음소리를 할 줄 압니다. 저도 부자입니다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연극의 3대여서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여서 인물 사건 배경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도 지미 씨바. 봐봐요. 박수 치사 계속 나는 막 박수를 바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웃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보, 이? 봐봐요. 얼마나 재밌겠는가. 얼마나 난 진짜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요 봐봐. 봐봐요. 봐봐요. 니들은 지금 얼마나 재밌어 죽겠지. 난 지금 부활의 아빠 죽겠어. 지금 봐봐요. 어? 웃음이 나오지. 뭐시여? 이거 봐요. 봐봐 이 부활 봐봐. 이 형님 거 봐봐요. 얼마나 관리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쭉 벌리고 바람이 솔솔솔 이러니까 봐봐 엄청 크고 튼실해 보이잖아. 이놈은 지금 맥도 못 쳐요. 아침에 나올 때는 엄청 커 보였어요. 지금 열모양 욕골 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여자냐고 물어봐요. 이게 지금 부활이냐고 지금 이게. 이 슈퍼에 가서 라면 한복 열사가 뭐라고 쓰는가. 뒤에 보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에? 그리고 제품에 이상 있을 때는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떤 놈이 그걸 교환해 주고 쉬어? 어? 내가 통풍이 되고 쉬어? 이놈한테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박수 안 치시면 선생님 사모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부활 고생하잖아요. 차렷 경례. 남자들은 진짜 고마운데 지금 솔직히 까놓고 박수 친 여자 정신 나간 여자들이 세상에 지금 집에다 영감님 쫄쫄이 궁겨놓고 나와갖고 지금 영감님은 지금 월미도 각설이 공연 본 줄 알죠. 놈의 부활의 박수친 사실을 모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대한민국 다 가봤지만은 부활의 박수쳐준 동네는 월미도밖에 없어요. 월미도. 내 은혜가 백골난망이라 나 스트립쇼 한번 짝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절대 노래 한 곡만 더 디스코 뭘로 할까? 아 화면을 그냥 하고 스트립 잘 때문에